예, 안녕하세요. 유튜브 학생들 DC입니다. 저 카페 학생이 인벤더 시작하면 내용 어떻게 안 뜨게 하나요? 어떻게 되는 스타트업으로 꺼지던데 어떻게 되는 제가 옛날에 스타트업 강좌하는 거 있죠 여러분? 어떻게 되는 저는 이게 켜지는 게 편하거든요. 템플릿을 보통 고르고 들어가거나 보통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작이 켜지는 게 이렇게 되는 게 편한데 뭐 여러분들은 이제 만약에 그냥 바로 이제 뭐 어떻게든 화면을 쓰고 싶다 이게 왜 이러냐 뭐 그럴 때는 스타트업 누른 다음에 어떻게 되잖아요. 저는 3으로 썼는데 여러분 0으로 쓰시면 돼요. 만약에 바로 뜨고 싶다 그럼 껐다 켜면 돼요. 인벤터도 켜놓을게요. 그럼 이런 식으로 바로 실행이 되죠. 시작하면 안 뜨고 뭐 이렇게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요. 어떻게든은 인벤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뜨죠. 뭐 저를 제를 굳이 안 뜨고 싶게 하고 싶으시면 프로그램 옵션에서요. 프로그램 옵션에서 네옴이라고 했죠, 여러분. 네옴에서 시작 시 네옴 표시 이거 체크되어 있거든요. 이거 문서 한번 뜨는 이제 저거 최대 개수고 이거 밑에 뜨는 거 있죠. 이거 뜨는 거 최대 개수고. 저도 저기 뜨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뭐 안 뜨게 하고 싶으면 얘를 체크 해제하시면 돼요. 그런 다음에 적용 눌러주시면 뭐 얘처럼 시작할 때 아무것도 안 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새로 만들기 한 다음에 뭐 다른 거를 여시거나 그러시면 되겠죠. 간단하죠. 이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